전 선은 있어요. 왜냐면 아 괜찮아요. 이거 두 개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시고 있으시면. 닭이랑 계란만 먹어야겠다. 가보세요. 어디 갔어? 조금만 있으면 지금 밥 먹는다. 몇 시에요? 10시 26분이요. 7시간 남았네요. 7시간 껌이지. 설마 또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왜냐면 오늘 많이 먹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거의 3일을 제대로 영양분을 섭취를 못했기 때문에 저 도착하고 다 다음 날에 바로 또 라이브를 찍어야 된단 말이죠. 라이브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좀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성대도 계속 갈라지고 지금 갈게요. 난리 갈게요. 심면은 일단 아직 제가 한 번도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저의 심면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쓴 곡인데요. 그거에 맞게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활동도 하고 하면서 뭔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를 소개했던 적도 많지만 뭔가 다른 사람이 이런 걸 더 좋아할까라는 생각으로 곡을 썼던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뭐 경찰분 혹은 할아버지 이렇게 오셔서 저한테 뭔가 요구하면 제 걸 꺼내어 드리는 이제 그런 저의 현재 저의 지금까지의 저의 모습을 좀 담아져 있는 좀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그런 뮤직비디오인데요. 저의 내면에 대한 제 내면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많이 담은 노래와 뮤직비디오가 될 것 같아요. 많은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저도 원했고 감독님도 제시해 주셨던 게 이전에 찍었던 뮤직비디오랑 좀 다르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표정이 많고 막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절제되어 있고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는 모습을 잘 담을 수 있는 영상을 다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전에는 이제 좀 뭔가 발랄하거나 뭐 컨셉슈얼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것보다는 좀 조금 톤이 다운 되어 있지만 약간 그 감도를 좀 올려가지고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찍고 있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못 이기네.
대박이다. 카메라 파티. 주인인가요? 거의 성자랑 성자랑. 아마 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뮤직비디오 중에서 가장 내용이 있고 조금 뭐랄까 연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도 되게 새롭고 아마 보시는 무즈 여러분들도 되게 얘가 이런 걸 또 준비해 왔네 하는 생각으로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티스트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또 제 입맛을 아시고. 감사합니다. 이게 한 400칼로리 정도 하더라고요. 500칼로리네 얘는. 600칼로리네. 71까지 빼야겠다. 71. 지금 한 2, 3 나오거든요. 원래 1, 2로 만들려고 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 몸무게에서 이제 잘 안 내려가고. 그래도 제가 집에서 인바디를 해요. 보여드려야겠네. 제가 딱 오는 날 새벽에 한 거예요. 보이시죠? 운동선수 수준. 이 밑에까지 한 번 더 있어. 열심히 뺐어. 터질 것 같아. 아니 너 거의 한 번 해볼까요? 뭐 그냥 턱 올리고 아, 좀 있으면 되지 않을까. 뒤로 늘어. 좋아요. 그리고 두 번만 찍어주세요. 아니 아까가 나와. 아까가 이거 재밌는데. 벌써 좀 꼬질꼬질해 보여요. 좀 뭐 바르고 있어요. 아~ 저 꼬질꼬질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농담. 진짜 꼬질꼬질해 보인다.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네. 뭔가. 다 했어요? 네. 무대 이렇게 쓰면 괜찮잖아요. 어, 네. 이렇게. 어, 본인 좀 멋있게 쓰는 것 같은데. 그냥 너무 멋있어. 아, 멋있었어. 아, 멋있게 써요. 아, 관련된 조금만. 진짜 조금만 못하려고 그랬는데. 빠이네요. 나 연예인이에요. 거기다. 서. 원래 액션. 커트. 자. 감독님, 인터컴만 제가. 레디. 레디. 아 예, 잡아주세요. 롤. 액션. 뭘 먹을 것 같은데? 됐어. 그래, 수고하자. 이걸로 멘트 하시려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났습니다. 좀 볼거리 좀 이상하긴 하지만 맛있고 재밌는 것도 여러 가지 좀 많이 찍었는데 재밌게 봐주시고요. 노래 심연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아이돌 보셔야겠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